음소거 부탁합니다. 해주겠 음소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30번째 말씀이에요. 59장입니다. 허물어진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달았네요. 1절, 2절하고 끝에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하심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수십 년 동안 고난을 받고 있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 이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절, 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 너희와 너희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그 모든 근원은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사랑과 축복과 모든 은혜의 근원은 사실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은 감추어지고 사람에게 도달되지 못해서 사람들은 목이 마르고 갈등하게 됩니다. 오늘 1절, 2절에서의 그, 이 문제를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사이가 이렇게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잘못,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너희의 그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갈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시간을 이 말씀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 59장 말씀을 들으면서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의 그 간격, 그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크다고 이제 더 이렇게 알아지게 됐습니다. 사람이 보통 말을 할 때, 그 듣는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3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고 또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도 30%가 안 되고, 나머지 70%는 그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그 태도에 더 집중한다고, 그 태도나 표정에 더
그걸 더 인식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동안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너무 이제 자신감에 넘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큰 기대를 하게 되고, 기대가 크니까 목소리도 점점 빨라지고, 커지고,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듣는 사람에서는 이제 가르치는 것이라고 들을 수도 있고, 또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숙여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볼일 없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의 말도 이제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더 이제 듣는 사람의 그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듣는 사람의 경험과 그리고 듣는 사람의 그 지식, 그리고 선입견, 기울어진 저울추라고 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각각 달리 해석이 되죠. 요즘에는 감성 시대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좋으면 그냥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그냥 싫은 것이니까 정말 그것이 더 갈수록 심해지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과 사람이 듣는 거에 대해서 사람은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런 사람은 그 구름에 가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한점 인생에 불과한 한밤의 경점인 인생이 스스로 하늘이 되었으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1, 2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단절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한 질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왕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질책을 하게 되는 거죠. 너희 손이 결국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이 갈라졌는데 너희 손이 피가 묻었고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고 하나님의 공의로 소송하는 자는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여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앞에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좀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열심히 알을 품었지만 다시 나온 것은 독사가 아니냐. 너희 시작이 어린 양이었다면 어린 양 그리스도로 너희가 시작되었다면 어린 양 그리스도가 나와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거미줄을 쳐서 옷을 짜입고 너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옷이 너 다른 사람을 가두게 되고 결박하게 되는 거 아니냐. 너의 그 의로움과 너의 그 선이 너를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그 의로움과 선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숨모시게 하고 결박하는 것이 아니냐. 참 성경은 어쩌면 이렇게
우리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자백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절에서 8절까지는 왕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백성에게 온 모습이고, 9절에서 15절까지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모습으로 자백하는 모습이에요. 이 두 모습이 결국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참 너무 신기한 모습이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의 잘못을 자백할 때,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지만 어둠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한 가운데 행하게 되었습니다. 맹인같이 밤을 더듬고 눈 오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 우리는 강경한 자 같지만 사실은 죽은 자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술 피우며 정의를 바라지만 정의는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우리에게서는 구원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백성들이 어두워서 그렇다. 맹인이 되어서 어둡고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자와 같다.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되죠. 15절에 보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내가 악을 떠난다 해도 내 스스로가 악을 떠난다 해도 결국은 나는 악의 먹이가 되고 마는 거죠. 참 비참한 현실이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16절부터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시죠.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음으로 보이고 사람도 없지만 그 중재할 사람도 없어서 이상하게 여겼는데 여호와께서 스스로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예 없어요. 사람이 아예 없어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재할 사람까지 없어서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여호와께서 스스로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시고 공의의 갑옷으로 투구를 삼으시며 여호와의 열심이 겉옷을 삼으실 것이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고 구원의 그 희망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 그와 더불어서 절망적인 또 세상,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는 아시는 거죠. 사람이 절망적인 상태고 세상 또한 그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여호와께서 스스로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시고 공의가 넘치는 세상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20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제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들, 하나님 백성의 자손들 가운데로 집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너희들이 손에 피를 묻히고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지만, 그렇지만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서 죄과를 떠나는 너희들에게서 다시 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21절에 마지막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그리고 또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러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면서 못을 박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말씀의 시작이죠. 예레미야 1절 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겠다 이렇게 했어요. 내 말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죠. 마음이 표현된 것이 말이니까 내 마음을 내 입에 두겠다. 너를 그 사람으로 만들겠다. 성육신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 임해서 야곱의 자손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임하겠다. 내 언약이 이러하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31장 31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했던 말이나 오늘 21절에서 내 언약이 이러하니 네 위에 있는 나의 영,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네 입에 둔다. 영과 생명은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입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육신에 올 것이다. 내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육신의 모형이 이사야서 이미 59장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앞장 59장에서는 이제 금식을 도모하는 것이 끝나고 나를 추구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이제 금식인데 그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서 우리 후손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죠. 이것은 곧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거죠.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날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은 이미 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알게 됩니다. 그때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날에는 내가 너희를 죄를 사하여 주고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내 법이 여호와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세 가지의 은혜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죠. 어린 양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게 되고 어린 양으로 내가 살게 된다면 그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고 어디든지 주께서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모든 죄를 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그 상태에 있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를 아심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과 사랑으로 새 생명을 줘서 새 마음과 새 말씀으로 이렇게 살게 하겠다 하니까 그 백성을 질책하고 또 다른 큰 희망을 주십니다. 상수리 나무하고 밤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도 배임을 당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계명대학교 김우인 목사 교목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동산에서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많은 과정을 거치고 나는 왜 버림을 받았는가? 나는 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가? 나는 왜 아무도 쳐다볼 데가 없는가? 절망의 끝자락에서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버림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라고 김 목사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길이 너무 절망적이고 아픈 길이지만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성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다그 길로 갔고 대표적으로 간 사람이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낮은 곳으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낮은 곳으로 갈까? 그것은 사람이 본래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은 글리 모일 거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망과 계시를 보는 거죠. 연약하고 가난한 그 자리에 사람들은 다 모이게 돼 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본질이 연약하고 가난하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저 경험을 봐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또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수 있는 거죠. 떼어내음을 당한 자들, 에레미야처럼 떼어내음을 당한 자들, 에레미야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지만 그리고 남은 자들, 그런 사람들은 다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남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남겨지게 된 거죠. 다윗도 여덟째 아들로서 남겨진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역사를 보면 그렇고 그다음에 많은 선지자들이 야곱은 특히 더 이제 그 고난의 길로 가게 됐죠. 선지자들이 다 남겨진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거죠. 이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을 모르고 까빠입고 빠쳤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때 저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남겨지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나도 모르게 했죠. 남겨질 때 외롭지만 아프지만 주님의 위로가 넘치고 주님 아니면 살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를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아름다운 눈길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땀이 나지 않고 일치지 않고 또 다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낙담하지 않죠. 지치지 않고 낙담하지 않기를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지치지 않고 낙담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 일이 이미 끝난 사람이니까, 자기를 도모할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는 땀이 나지 않고, 외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안식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절망의 끝자락에서, 나도 회복이 불가능하고, 세상도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절망의 끝자락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 분명히 알아지고,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허물어진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이 있고 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